네, 글로벌 트렌드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겠습니다. 마켓 키워드 김종현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최근에 선진국 증시와 이머징 증시가 약간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종목들이 연속성이 없죠. 그나마 연속성이 있는 것은 딱 하나, 중국 소비 정도가 꾸준하게 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중국의 소비재, 사치품 소비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또 중국 내에서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우리에겐 어떤 시사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중국이 세계 공장에서 이제 소비 대국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이슈는 몇년 전부터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명품 소비 시장, 이렇게 사치품 소비 시장 쪽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현재 그 상황은 어떤가요? 단순히 이제 명품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의 그 사치품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상 명품들 중에서도 좀더 고급 브랜드, 좀더 가격이 높은 제품들을 선호한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고급 소비재 시장의 총 인구수가 3억 3천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중국의 비중은 4,620만,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13년 기준으로요. 근데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려 두 배에 가까운 28%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전반적인 사치품을 사는 사람들의 숫자는 여전히 인구 대비해서 굉장히 작지만 이들이 사는 금액은 엄청나다라고 좀 봐야 될것 손이 같습니다. 크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좀큰 금액을 쓰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연도별 추이를 봤을 때도 중국의 비중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사치채 시장의 강자라고 볼수 있는 미국과 유럽의 비중을 금액 비중으로는 거의 따라잡고 있다 혹은 누르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렇지만 중국 내에서의 사치품 매출은 최근에 시진핑의 여러 가지 압박으로 인해서 감소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전체 지금 합계를 봤을 때도 그렇고요. 화장품, 손목시계, 남성 의류, 뭐 가족 제품, 보석류, 구두, 여성 의류를 포함한 대부분의 모든 제품들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거든요. 중국 그 간부들이 워낙 이런 사치재로 상납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막기 위한 노력들이 결국은 이 사치품의 내수는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대로 외부 쪽에서는 더 많이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여행의 규모나 성장률이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쓰는 이 소비 금액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온라인 시장을 이용해서 온라인 쇼핑도 급속도로 커지고 있지만 온라인 사치품 규모도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서 해외에 갔다 온 중국인들이 직구,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구를 굉장히 넓혀나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보시면 소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고급 브랜드를 많이 소비한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중국 내부에서 사기보단 온라인을 통한 직접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나갔을 때 소비를 하면서 여전히 사치품에 대한 소비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중국이 꽤 손이 크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중국에서 사치품을 소비하는 그런 인구 자체는 14%지만 금액은 그두 배에 해당한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거의 뭐 유럽과 중국도 압도하고 있는 수준인데 이렇게 되면은 전 세계 사치품 관련 기업들이 중국으로 시장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국가가 있다던가 또는 수혜를 보는 국가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영국, 미국을 비롯한 이 선진국들이 최근에 수혜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중국이 공업국가였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것이 한국과 대만이었는데요. 반대로 중국이 소비국가로 발돋움하면서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은 선진국들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중국이 지금 소비하고 있는 소비재 내에서의 비중 변화, 그러니까 전체 중국의 자재 시장이 아니라 그중에서 소비재만 봤을 때 변화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준비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국과 미국, 그리고 이태리, 스위스, 캐나다, 프랑스와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 국가들의 비중은 모두 늘어났습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국가가 영국이고요. 영국이 대부분 이 사치재, 소비재, 명품 같은 것들을 많이 소비하는 국가, 많이 또 생산하는 국가라는 거 생각해 봤을 때, 또 이태리 같은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고, 스위스 같은 곳의 손목시계 같은 곳이 유명하다는 걸 살펴봤을 때, 이와 같은 성장세를 우리가 좀알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살펴보시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낸 국가가 홍콩, 한국, 대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공업화 단계에서 가장 많은 제품들을 중간재를 생산했던 이들 국가들의 비중은 오히려 소비재 쪽에서 줄었고요. 다른 나라들이 크게 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살펴보시면 이걸 이제
비중도를 분석해보면 점유율이 증가한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이태리, 홍콩 같은 국가들은 무엇이 움직였는가를 보니까 네. 주로 이제 독일, 영국, 이태리가 집중도도 늘고 다양도도 늘었다. 그러니까 품목도 늘고 이 품목에 관련돼 있는 금액도 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점유율이 감소한 국가들을 살펴봤더니 한국이나 대만 같은 국가들은 품목은 늘었지만 금액은 점점 줄어드는 양상. 그래서 기존에 이제 중간재에서 소비재까지 품목은 네. 늘어났지만 전반적으로 금액이 감소하면서 고급화는 실패한 그런 양상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볼 정도로 네. 전체적인 변화가 좀 크게 중국 내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중국 내의 고급 소비재 비중을 살펴보자니 영국이나 유럽 쪽, 또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한류의 인기 때문에 한국의 위상이 꽤 높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급 소비재 쪽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차지하고 있다니 꽤 놀랍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위상이 점점 낮아지는 걸까요? 우린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까요? 일단 한 가지 순위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주요 소비재들의 수입 단가 순위를 봤더니 한국이 5위권 내에 진입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남성 의류, 여성 의류, 뭐 기타 의류, 가족 제품, 모피, 손목시계, 구두, 가방, 뭐 여러 가지 소비재들을 지금 다 들이대봐야 1위를 하고 있는 것이 없고요. 향수, 보석, 악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모든 제품 마찬가지고 가장 그나마 높은 게 세탁기 정도. 그러니까 점유율 기준으로는 우리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단가 기준으로 보면 5위권 내에 진입하는 게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중국 내에서는 저가 제품, 저가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물론 삼성의 뭐 휴대폰이나 TV 같은 것들은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제품들의 평균 가격을 내봤을 때 그렇게 평가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중국의 앞으로 소비는 점점 고급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중국으로 이제 우리가 가공무역을 하고 있는 비중을 보니까 대만보다도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대중수출의 대부분은 여전히 가공무역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비중은 해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54%였던 게 지금 47%까지 빠지고 있고 올해 더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내 지금 중소기업들 중에 일부는 오히려 우리나라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을 생각해 본다면 네. 우리가 중국 소비가 늘고 있지만 여기에 부응하는 종목군들은 실제로 몇 개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브랜드력이 유지되고 있거나 네. 중국이 전혀 못 만들고 있거나 중국의 현지 생산이 늘고 있거나 이런 종목군들을 좀 선별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현대차,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넥센타이어, 뭐 코스맥스 같은 일부 종목군들이 그나마 여기에 좀 해당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브랜드력이 향상되고 있는 우선 종목들 꼽아주셨는데 현대차나 SK하이닉스, 넥센타이어나 코스맥스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도 조금 더 중국 내에서 가능성이 더 큰 종목이 있다면요? 일단 뭐 중국이 전혀 만들지 못하고 있는 SK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주목을 계속 해봐야 장기적으로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의 자동차 정책이 바뀌고 있어서 약간의 변수는 있지만 네. 이와 관련된 기대감은 뭐 추가적인 증설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자동차 부품과 함께 현대차에 대해서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중국의 소비가 고급화될 수밖에 없는 트렌드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 제품들 고급화에는 부족하지 않았다라는 평가 내려주셨는데요. 앞으로는 브랜드 파워를 갖추고 있는 일부 종목으로도 집중해보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키워드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